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화제의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정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경기도 화성을에서 역전승을 거두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이 당선된 뒤 보이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 번 떨어져서 마이너스 3선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이 당선되자마자 인터뷰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선된 뒤 인터뷰를 보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로 지낸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은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윤석열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이 지역의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자는 군대 간 아들에 대한 성수동 30억 주택 논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완전히 도취된 듯이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또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야 살아남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신당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던 이준석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국민의 대표를 30대에 지냈던 기록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소수정당으로 당선이 됐건 제1야당으로 당선이 됐건 초선 의원입니다. 자신이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법안 하나 제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10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나 조국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에서 열석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3석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막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0일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가 없으면 임기단축 개헌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것이 확실하냐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실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16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물론 최순실 건이 터지고 했지만 국정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특검의 탄핵까지 쭉 밀려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은 대통령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발언했다. 명확히 탄핵하겠다는 거다라며 국정을 반전시키기 위해 결국에는 개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변화가 없으시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그런 사안을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봐 주지도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본다며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사면속으로 이길 때는 보수정당이 확장성을 가지는 것을 고민했었다고 했다. 지금 이준석은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공약을 발표한 것을 겨냥해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울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 직후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적자 규모가 엄청났다며 윤 대통령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남발한 건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울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만큼 국정운영 기조와 인사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통령께서 아직 국민들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부 호사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사표를 냈지만 후임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될 거란 얘기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전까지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범야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이미지를 통해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기더라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도 단순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께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며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국민들께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인 변화가 보일 때 여야 간 또 용산과 국회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가오는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혀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는 인사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고 있다. 만약 또 회전문 인사, 소위 말하는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굉장히 암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인사를 쓰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보단 왼쪽에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에 있어서 중도보수로 지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4월 10일 총선 다음 날인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 예산 총수입과 비교해 51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은 본 예산에 비해 28조 원 줄어든 6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몇 달간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때 재정 상황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수많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남발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울분을 갖게 한다라며 앞으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현 정치적 기회를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하겠다라고 전했다. 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더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 미래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준석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까지 일했던 이준석이 하는 발언을 보면 지금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